안녕하세요. 바이러스 파이터 이승재 에디터입니다. 제가 한국 금융 컨텐츠 연구소의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저희들 생활 공간 속에서의 감염 관리와 생활 공간 속 오염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고 쉽게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 즐거운 정보 필요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감염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용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감염이 뭘까요? 감염이란 미생물들이 사람이나 동물 같은 곳에 정착을 하면서 증식을 일으키면서 질병을 유발하는 과정들을 감염이라고 하고요. 이 감염관리는 이런 질병을 유발시키는 미생물들을 제거하거나 통제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들을 감염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살균, 소독, 멸균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적병소독제라든가 살균제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살균과 소독이 같은 말일까요? 같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소독, 살균, 멸균은 엄연히 다른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독, 살균, 멸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은 우리가 미생물이나 오염원들을 100분의 1로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살균은 이게 만분의 1 내지는 10만분의 1로 줄이는 걸 살균이라고 하고 있어요. 만분의 1이냐 10만분의 1이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 적용될 수도 있어서요. 그리고 멸균은 100만분의 1 이상으로 줄이는 것들을 멸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소독은 2로그, 살균은 4로그, 5로그, 멸균은 6로그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오염 제거 수준에 따라 가지고 소독, 살균, 멸균으로 구분한다고 하는 말 어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독, 살균, 멸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비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독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책상 위에 유해 미생물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걸 제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소독을 하겠습니다. 여기 분무기에 알코올이 담겨져 있습니다. 알코올로 소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유해 미생물이 있다고 보이는 곳에 알코올을 뿌리고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알코올이 유해 미생물을 제거하는 정도가 우리가 일상에서 소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살균은 뭘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균은 우리 가정주부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주방에서 많이 쓰시는 행주 있죠? 이 행주. 이 행주가 굉장히 미생물이 잘 번식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행주를 한 번씩 삶으시는데 이 삶는 과정이 살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저희들이 이 버너랑 냄비를 준비했는데 여기 물을 넣고 끓이고 있습니다. 이 물을 넣고 끓인 다음에 행주를 집어넣겠죠? 행주를 삶아서 조심하세요. 행주를 삶아서 미생물들, 세균들을 제거하는 것을 살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생물이 왜 삶는다고 제거가 되느냐? 쉽게 말하면 미생물에다가 열을 가하는 거예요. 100도까지 미생물들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다 끓여서 꺼내면 이 행주에 있는 미생물들이 살균 수준으로 제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균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생물들 중에서 열에 강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행주에 미생물들, 열에 강한 미생물들이 있다면 아까 제가 멸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멸균은 살균보다 더 많은 미생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균이 죽지 않은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일상에서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이 행주를
이 압력밥솥에다 넣고 삶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압력밥솥에 넣고 삶아주면 이 끓는 점이 100도에서 120도, 150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100도에서 죽지 않는 균들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못 믿다, 진짜. 네. 제가 압력밥솥 올리다가 웃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잠깐 편집된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삶은 행주를 압력밥솥에 넣고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력밥솥에 넣고 삶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00도에서 죽지 않는 균도 제거할 수 있겠죠. 즉 살균에서 멸균으로 가는 이 과정들이 더욱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소독, 살균, 멸균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소독, 살균, 멸균에 대해서 차이점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거나 비교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소독제들의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멸균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